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업계에서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 리포트 계속 나오게 되겠죠. 뭐 어느 회사든 간에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로 투자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국내 연기금들의 대체 투자 확대 및 다각화 이런 제하의 리포트가 대신증권 미래 전략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지주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조선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도하더라도 이것이 돌아설 수 있느냐 이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연기금들의 투자 전략이 연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 대신증권 리포트 국내 연기금 대체 투자 확대 및 다각화 이 내용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연기금 그리고 공제회가 꾸준하게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 채권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죠. 국내 주요 연기금의 대체 투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2%, 공무원연금이 17%, 사학연금이 19%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2023년에 이 국민연금은 12%에서 15%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32%,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체 투자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연기금의 대체 투자 비중 적극 확대는 향후 주식 및 채권 중심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 대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에 앞으로 수지 적자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2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과거 10년간 대체 투자 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률 수준이 주식 채권 대비 양호한 것을 나타났다. 뭐 그런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에는 좀 어려운 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대체 투자 자산군 내에서도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이쪽이 66%고 PE와 헤지펀드는 32%와 2% 불과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부동산 인프라가 약 60% 그 외에 사모투자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베스먼트가 되겠죠. 40% 차지한다. 이러한 부동산 집중 현상은 앞으로 대체 투자 확대 추세 속에서 우량 매물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기대 수익률 하락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VC, 벤처 캐피탈이죠. 헤지펀드, 천연자원 등 부동산 외 대체 투자 자산으로 다각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이런 이제 인프라 쪽에 있었는데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체 투자 확대 및 다각화는 성숙 단계로 진행하는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대체 투자 확대 및 자산군 다각화는 시장 환경에 따른 단순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금리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국내 연기금의 운영 및 투자 정책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겠고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투자 자산군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 투자자들도 먹을 걸 찾아서 다각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 예금 적금에 처박아 놓고 그냥 버틸 것인지 뭐 추세가 그렇다면 또 공부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ETF가 나오게 되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